안녕하세요. 오늘은 급하게 책한 권을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프로이트 이후라는 책입니다. 제가 라캉 정신분석 입문책을 소개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프로이트부터 라캉에 오기까지 정신분석학의 어떤 그런 시대적 흐름에 대해서도 한번 싹 훑고 라캉 영상을 찍었더라면 좀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근데 라캉 입문책 소개 영상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인스타그램 팔로우하는 정신분석 전문가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이 책을 소개하는 피드를 올리셨더라고요. 피드 내용이 공부하실 당시에 그 수많은 정신분석 이론의 홍수 속에서 길라잡이가 되어 주었던 책이었고, 선생님 연구소에서 곧이 책을 가지고 정신분석 이론들에 대한 어떤 그런 개괄적인 소개를 하는 강의를 열 예정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선 정신분석을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께서 추천하신 책이라는 것에 신뢰가 갔고요. 또 저에게도 딱 필요한 책을 발견한 것 같아서 굉장히 기뻐하면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이제 받고 나서 목차랑 내용을 이렇게 한번 쓱 훑어봤는데요. 진짜 읽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근데 한 번만에 쓱 읽기에는 좀 무게가 있어 보이고요. 공부하실 목적으로 읽으시려면은 좀 시간적 여유를 두시고 시대 순이나 이론과 별로 뭐 혹은 챕터를 나눠서 정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순서대로 읽고 있지는 않고 이제 저 뒤에 라캉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조금씩 읽고 있는데요. 아직 다 읽지는 못했지만 이 책에 대한 유익함은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이 나온 지는 좀 됐어요. 심리치료연구소에서 출간한 책이고, 또이책 외에도 정신분석과 관련된 여러 전문서적들이 많이 출간된 출판사네요. 검색을 좀 해봤는데 이책 가지고 많이들 공부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표지를 좀 보시면은 이 책에 등장하는 학자들 이름이 쭉 나와 있는데, 현대 정신분석학에 크게 기여한 대표적인 학자들의 이름입니다. 저는 이제 전부 다는 모르고 학교에서 핵심 내용 위주로 배웠던 몇몇 학자들이나 개인적 관심으로 공부했던 그 학자들 이름이 눈에 좀 들어오네요. 존 골디, 에릭 에릭슨, 아나 프로이트, 멜라니 클라인, 에리 프롬, 하인즈 코어, 마그르말로, 페어베어, 설리번, 위니컷, 워컨버그, 라캉. 이 정도 알고 있었는데 훨씬 더 많은 현대 정신분석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계셨던 분들이 계시고 이 책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꼈던 건각 학자별로 이론을 뚝뚝 끊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기보다는 이책한 권으로 어떤 현대 정신분석학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각 개개의 학자들과 그 이론들을 시대의 흐름 안에서 서로 비교하면서 이해할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이었습니다. 근데 철학 입문서 중에서 예전에 잠깐 제가 언급한 적이 있는 철학과 굴뚝 청소부라는 책도 이 책과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철학과 굴뚝 청소부는 근대 철학가들에 대해서 그 시대적 흐름 안에서 서로 비교하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책이거든요. 아무튼 아직까지 이 정신분석에 대해서 대중들의 시선이 프로이트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대중뿐만 아니라 심리 상담 공부하는 우리들도 정신분석을 전공으로 하지 않는 이상 좀 프로이트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부분으로 인해서 정신분석에 대한 오해나 편견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책 제목이 프로이트 이후라고 적혀 있기는 하지만 정신분석학의 태동과 또 발전되어 온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작점인 프로이트를 공부하지 않을 수 없죠. 왜냐면 현대 정신분석학이 프로이트를 중거로 발전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책 제목이 프로이트 이후긴 하지만 제일 먼저 프로이트에 대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고전적인 정신분석 학의 이론과 개념을 설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자아 심리학의 영역으로 넘어오면서 방어 이론의 어떤 초석을 세운 안나 프로이트나 발달적 관점에서 접근한 마그렛 말러, 그리고 대인관계 정신분석학의 해리 스택 설리번, 또 안나 프로이트와는 반대 노선을 걸었지만 현대 정신분석학의 한 축으로서 큰 공헌을 세운 멜라니 클라인, 또 현대 클라인 학파에 대해서도 소개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처음에 멜라니 클라인의 영향을 받은 영국의 대상관계 이론가들인 페어베언이나 위니컷, 존 볼비 등등에 대한 이제 설명도 이어지죠. 그리고 자아 심리학에서 발전한 새롭고도 강력한 두 흐름인 정체성 및 자기 심리학의 에릭 에릭슨과 하인즈 코어도 나오고요. 이어서 현대 프로이트 학파 수정주의자라고 할수 있는 오토 컴버그, 로이 쉐이퍼, 한스 레발트,
뭐 작항까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학자들에 대한 소개가 끝나면 현대 정신분석학의 어떤 이론이나 기법에 대한 논쟁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아주 풍성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책으로 이제 공부하는 영상을 찍는 건 아니고 이제 이런 책이 있다고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언젠가 이 책으로 공부가 끝나면 현대 정신분석학파의 학자들과 그 이론에 대해서 요약해서 공부하는 공부합시다 영상을 찍을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짧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